하늘 진짜 예쁘다. 진짜. 외국에 온 것 같은데? 외국이라고. 아, 헬로. 맛있는 거 다 먹었지. 하늘 진짜 파랗다. 그니까. 안녕하세요. 저의 외곽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몰래 보고 있어요. 오늘 저 면허 갱신하러 가려고 연태형한테 이제 그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막상 거기 면허 시험장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로 하고 놀러 왔습니다. 승원이가 밥 사줬어요. 네, 5만원 나왔대요. 면허 갱신했어요. 이 돈이 안 아까운 게. 원래 돈은 데이트 신청한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지. 기사님 예약. 맞아요. 어? 브런치랑 파스타 먹었어요. 네, 저희 바질 치킨 치즈 파닌이랑 레드 까르보나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선물 받았던 그거지. 오빠들 추워 보여요. 추워요. 저는 안 추워요. 전 추워요. 네, 글로 가? 아니, 네,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아유, 햇빛이 참 좋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 다행히 패딩을 입고 와가지고. 타로 버블. 연태님 꼭 붙잡고 있으래. 서해 쪽인가요? 아니요. 여기 한강뷰입니다. 데이트 신청하고 싶다. 밥 사주시나요? 밥 사주면 아무데나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수현님 다음 머리 계획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커피 사주세요. 만나야 마주쳐야 사주죠. 마주치면 사드릴게요. 저 아무래도 내년에 나도 폼 볼 듯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되셨구나. 티켓팅 널널하다는 건 그거는 영주입니다. 저 금요일에 백인 타임 공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무슨 악기 하시려나? 노래 하시려나? 무슨 악기를 하실까요? 여자친구 데리고 콘서트 갑니다. 바람직하네요. 좋겠습니다. 왜? 아니요, 부러워서요. 기타 쳐요. 화이팅. 나와 널널하다 사람. 자리가 없어요. 아, 근데 또 그거 풀미. 네, 그거 안 사면은 금방 풀릴 거예요. 마실 또. 거예요. 초조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그 이제 취소 수수료는 두려우실 거기 때문에 아마 금방 빠지지 않을까. 안 사면은. 그 왜 우리 공연에 자기들이 수수료를 매기는 거야?
2층이지만 마음이. 근데 2층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원이 후드 정보 궁금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주캐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풀미 다 빠져야 돼. 시기대 안 돼. 이쯤 올라달래. 어디신 건가요? 엄청 청량하네. 파주입니다. 파주. 한강에 보이는 파주. 수수료 물고 취소됐으면. 아, 아주 좋은데요. 2층 맨 앞 중앙 성공했어요. 오히려 거기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오, 그러네. 뷰가 되게 좋겠는데요. 콘서트 하루 더 할. 이게 날 이게 공연장이 비어야.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얼굴 비추고 하겠습니다.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같은 발차기입니다. 짝 발차기 잘 봤습니다. 아이. 승원이 요즘 자꾸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서 얼라지 타고 다녔구만. 아니야. 끼우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아니야. 신발에도 그... 소리 나고 막. 그 젊어 젊어 보이려고 귀엽게 입어가지고 그런 거. 날라다니시던데. 다음에는 고척돔에서 해주세요. 고척돔 가능할까요? 한 달에 네 번씩 얘기가 너무 좋겠는데요? 아가성은 또 나왔다. 이건 내가 미안. 11월 30일 메타버스. 그쵸,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헐, 대박. 고척돔 가능. 일당백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세고? 재고 세고 있나 봐. 세고가 뭐야? 세고 아니야? 재고 내가 잘못 봤나? 세고? 그 위에도 뭐 새로 고침 중. 아, 새로 고침. 눈이 빠질 것 같다고. 새로 고침하느라. 강릉 흑임자 커피 맛있어요. 오, 강릉 흑임자 커피 접수하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채팅 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맞췄어요. 새로 고침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 다들 새로 고침하고 있네요. 태양권 되겠는데? 이마가 아주 반짝이네. 태양권! 누군가 또 이제 입혀서 딱 올리겠지 또. 이번에 일렉트릭 집시 듣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힘들어서. 아, 그거 한번 했었구나. 나 홀로 나다 때. 아, 맞아요. 인테리만 보면은 술빵 생각나요. 아, 맞아요. 맛있어요. 그거 어떻게 지나가? 들려서 꼭 드실 것 같아요. 세원님이랑 엔트님은 티켓팅 슬쩍 보자. 저희 합정 이번에 작업하고 있어서 가지고. 아, 맞아요. 네, 됐어요. 인사키드 태양권 도배 되겠다. 무너지겠다 이거. 파라솔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돼. 이거 너무 이쁘다 파라솔. 파라솔 보여드릴까요? 엥? 뭐야? 괜찮아요. 그 오래 쓴 거라. 매진 소식 기분. 매진은 좋으나 풀미가 너무 많이 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래요.
진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 풀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한 보름 지나봐야 이게 진짜 매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겨울의 하와이 같아요. 풀미친구 진짜 파라사랑의 우산 만들어 날아가는 소원이. 아까 뭐지 내가 먹은 게? 한인이랑 파스타 먹었어요. 아유 저희도 보고 싶네요. 승원님 파라다 잡지 마요. 스페이스 공감 레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승원님 바람에 다를까. 어, 저희 곡으로 공연을 많이 하시네요. 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도입부 기타 치는 데 손이 덜덜 덜.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지. 도입부 뭐지? 뭐 그 영주 파트인지 내 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둘 다. 홍대 가끔 가요. 아 나 오늘 연남장 가자. 너 가기 전에 들렀다 말라 했는데. 아 연남장. 아 오늘 못 갔네. 오늘부터. 아, 근데 했다.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이 엄청 많네. 그니까. 도대체 누가 다 산 거지? 대부분이 표가 없어 보이는데. 그 파닌이랑 파스타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여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현장에서 너무. 아 그래요? 다행이다. 아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이제 아쉬웠죠. 그 아쉬움이 남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그날 하고 나서. 어? 오늘 좀 잘한 것 같은데? 싶었는데 영주랑 재현이가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집중을 조금 못하긴 했어. 내가 승현 손 때문에 내가 나 혼자만 그 그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꿀꺽 했지. 승원님 첫장 너무 레전드라 기대했어요. 그날 옷 입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스타일 실장님이 그 조금씩 더 가슴을 이제 파보겠다고 막 그러신던데. 진짜로? 아니 내가 그 원래 그게 티셔츠 이너가 있었는데 어. 아 이거 이너 없는 게 더 이쁠 것 같다고 실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노출증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다음부터 조금 더 파보겠다고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벗어요? 안 돼 안 돼. 배운대한테 배운대한테 배변. 실장님 화이팅. 실장님 배우신 아니 다들 굉장히 좋아하죠. 노출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잡혀가요. 그러니까요. 그 일상생활에선 안 그러시죠? 그러셔야 그, 돼요. 예, 일상생활에선 꼭 잘 숨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똑바로 보시다 보겠다. 저 사람 안 때리고 그냥 보셔도 돼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꼽까지 내려가시죠. 이야 야영치가 화나겠는데. 지나가는 18살 눈가림. 배꼽에 닿을 때쯤 되면 성인이 되어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몰래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2시 수업인데 응원해. 파이팅. 수업 때 수업 잘 들으시나요? 수업 화이팅! 저 그 수업 때 그 철책은 있었어요. 졸순 있으나 자는 건 예의가 아니다. 뭐가 다른 거야?
조는 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지만 엎드려 자는 거는 그거는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게등을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거네? 아니지. 그게 그냥 그 스스로 눈을 감는 거는 이제 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그래서 그 이제 펜 하나만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를 지켰다. 응.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랬지. 아, 내가 그 어제 같이 밥 먹다가 얘기가 나는데 대학교 과제 얘기 나왔거든. 네. 그때 주짓수 수업을 듣는데 주짓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과제로 막 주짓수 규칙이랑 그런 걸 알아오는 게 그 과제 중 하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내가 복학을 했었잖아. 친한 후배들이 또 마침 주짓수 수업을 들었었네. 과제가 똑같았던 거야. 아, 그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아가들 주짓수 과제 남은 거 혹시 아직 있니? 있대. 그거 형 좀 줘도 될까? 아이, 가면 언제 얼마 드릴 수 있지? 받아가지고 수정 해가지고. 아니, 나는 그 뭐야 어떤 수업 듣는데 후배가 다른 수업 같이 듣는 후배가 그 수업을 전 학기에 들었어가지고 이제 족보 정리해놓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족보를 받고서 그 밥을 사줬어. 그러고서 그 주에 휴학했어. 그러고서 결정했지.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휴학을 하다니 바로 휴학했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이런 거라도 자퇴생 18살 무슨 말인지 모르네. 아, 슬퍼. 아유, 또 본인만의 또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그런 걸 즐기셔야 됩니다. 맞아, 너무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요? 여기는 파주입니다. 밥 잘 사주는 수건이요. 개강 파티 한번 갔나? 한 번도 못 갔나 그랬을 거예요. 일하는 오늘의 정신도 의미 없는 지출. 그 의미 없는 지출은 아니고 그 그냥 데이트 할 수도 있는 거죠. 밥 연태. 저는 아마 다음 머리 한다면 반사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멤버들이 조금만 더 유지해달라 해서 참고 있습니다. 연태형 반삭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항상 반삭. 웃고 다녀야 돼. 반삭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다들 채팅에 앉히기 시작했어. 그니까 이제 수업이 시작됐나 본데 근데 더 많이 들어온다. 부실해, 좋대. 단발이요? 아, 머리는 불 것 같아. 삭발. 괜찮아. 머리 감기 편하게. 엄청 편하죠. 맞죠. 세수하다가 거기 위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지문이 없어진대. 아니. 반응이 나쁘지 않네. 근데 반삭하면은 진짜 인상이 무서워져요. 항상 웃고 다녀요. 허리까지 길어달라고? 뭐야? 힘의 컷은 뭐지? 힘의 컷이 여기만 싹 톡 자르고 뒤에 긴 거. 아, 옆에만. 반삭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이번에 하면은 진짜 10년 만이다. 뚜까머리 가보자. 이번 주 주말에 교수님, 총장님이랑 풋살 경기 하는데 꿀팁 있을까요? 있죠. 네, 앞에서 계속 넘어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넘어지고요. 공 패스해드리고요. 슛을 넣으면 막지 마. 반대쪽으로 뛰는 거야. 아, 그 뭐 요령은 너무 쉽지.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나요? 그럼, 아니, 그럼 장난 아니지.
공은 패스로 실수로 무조건 총장님 기록이죠. 지나가다 드리블하다 뺏겨드리고. 아우 너무 쉽지. 그것만큼 실력이 쉬운 게 없지. 그리고 넘어지실 때는 꼭 학번을 얘기하면서 넘어지시길 바래요. 그것도 티 안 나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럼 그럼. 티 나면은 또 그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예까지 했는데. 아유 저세술은 뭐 언제나 항상 탑질에 있어서 적당히 티 내는 거 어른들도 좋아해요. 맞아 맞아. 너무 막 티 안 내면 또 음흉해 보여서 적당히 티 내는 거 괜찮습니다. 그 항상 주변에 얘기하는데 일한 건 티를 내야 돼. 일한 걸 티를 안 내면 일한 줄 아무도 몰라요. 적당히 티 내는 게 좋습니다. 뭐 야망이 없다 싶으시면은 이제 드리블해서 제끼시고. 그럼 그럼. 되겠죠. 솔직히 야망만 없으면 그렇게 쉬운 건 없지 또. 막 태클도 거시고. 와서 공 뺏고 막 어깨 빵 한번 하고. 몸싸움 이렇게 하시고. 그 총장님 몸싸움 하시면 이거 반칙했다고 내 어깨 눌렀다고 막. 맞아 맞아. 옐로 카드 주라고 빨리 그 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급발진 아니야. 요즘 열심히 너컨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바람직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너무 너무 솔직하게 사회생활 알려드렸나? 갑자기 걱정되네. 너무 동료 오빠였는데. 여러분도 혹시 컨닝 하실 줄 압니까? 컨닝은 안 돼. 컨닝 많이 했었어? 아니 많이 안 했었어. 실기 때 좀 했다, 실기 때. 컨닝. 실기 때. 다음 동작을 너무 모르겠는 거야. 컨닝 하려고 해봤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지. 근데 사회성만 있어요. 다른 인성은 없고요. 사회성만 있어요. 요즘 컨닝은 마스크 안에 써놓고 하는데. 우와. 와. 와, 대박.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얻어주세요. 내가 잘 옮길까? 컨닝도 실력인가 봐요. 맞아요, 컨닝도 실력이에요. 맞지, 맞지. 언제였지? 볼펜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현타가 왔지. 야 이거 써서 이게 문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갈대밭 속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갈대는 없고요. 그냥 뒤에 이제 데코레이션. 여기는 무사히 테라스입니다. 전 손톱에 쓴 적 있어요. 손톱 그 한 번쯤 해보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미안해. 아니 어릴 때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아, 맞지 맞지. 응. 옆 앞에 바다가 있나요? 무슨 파도 여기 소리. 네, 한강이 있긴 한데. 요거 흩날리는 소리지 않을까요? 네. 그 차 소리. 아주 잘 보인. 감사합니다. 연말 공연 때도 바이닐 판매하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승원님 저 말투 너무 치죠? 저 말투 그 비꼬는 말투 말씀하시는 급발진할 때 파주 쌀쌀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저건 거 봐. 잘 들으셨습니다. 이건 MD 뭐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돼요? 저희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쪼그려 있지 않아요. 좀 편하게 앉아. 모니콜. 아침마다 키우는 것 같아. 어? 모니콜 어떤 버전이요? 아직도 아니야. 5에서 이미 킹 받고 있어. 나 그거 어만 들어도 왜 이렇게 체중 같냐 그거. 아 진짜.
누르셨어요? 선님 그냥 옆으로 누우신 거 아니? 혹시 신곡에 대한 정보 없습니다. 오. 자 그냥 아 그거 좋죠. 신곡 작업은 잘 돼가시나요? 이게 대답을 살짝 못하겠네. 신곡 작업 안 하고 네, 있는데 여러 난관이 있어서 지금. 소박한 버전 해주세요. 일어나 이 새끼야. 괜찮겠어?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머리끄덩이 넣어 너무했지. 좀 센 버전 같아 들어. 너무 세잖아. 너무 센나? 이제 출근. 아 출근.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모닝 콜 따. 모닝 콜. 모닝 콜을 근데 그거를 진짜 쓰시나? 나한테 얼마 전에 DM 왔는데 너무 웃기더라. 그거를 왜 쓰시지? 이해를 할 수가. 오늘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게 저거 마동석이라고 지금 이렇게. 어제 더 현대 구경 갔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그 사람 많은 데 가셨네. 거의 밥 먹기가 너무 힘들던데요, 거기. 저런 거 요청 진짜 받아볼까? 어떤 거? 정말 라이브 참여. 그거 실수로 누르시는 것 같은데 가끔 확 받아버릴까 그냥. 그럴까? 아, 안 돼. 많이 당황했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일어나 준대요. 왜요? 더 허비하시지.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 허비하는데 인생 허비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와, 종강하고 오사카에 일주일 가는데 오사카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죠. 어, 진짜? 아, 그러네. 저는 외국 나간 게 너컨이랑 독일 두 번 간 게 다예요. 저 오사카, 교토 묶어서 갔었어요, 친구랑. 아, 너무 좋겠다. 좋더라고요. 월드컵 목요일 응원하나요? 목요일에 아마 뭐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날 돼봐야 알 것 같아요. 31일에 연말 코너하고 1일까지 팬들이랑 다 같이 놀면서 새해 카운트다운 해요. 안 그 돼요. 근데 12시 전에 집에 가야 돼요. 네, 12시 전에 집 들어가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새해를 맞으셔야지. 그 저는 항상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는 걸요. 라고 하기에는 어제도 데려다주고 집에 가니까 지금 깨게 됐던데. 현미 해외에서 합시다. 마방 키고 같이 응원해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네, 축구 볼 때 굉장히 그 아저씨 같아지더라고요. 그 두 분께서. 그리고 이거 계속 뒤에서 이상한 소리 막 계속 하고. 야, 그거 너네 같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한 거지. 같이 축구 보기 좀 힘든 팀인 것 같아요. 야, 저거는 발목 보고 들어왔는데. 계속 뭐라고 쫑알쫑알 되는데 막 집중이 안 돼. 축구를 볼 수가 없어. 험한 말 나와서 별거 맞습니다. 원래 켜줘요, 수근수근. 그거는 저희 팀에게도 좋지 않은 거기 팀을 때문에. 팀을 생각해서 안 되는 거라. 아저씨 되는 두 분이요? 뭐, 멤버가 넷인데. 여기에 지금 둘이 없다면. 맞지. 둘은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올해도 연말 연시를 밖에서. 아, 그러니까요. 제 차에서 퇴근길에 축구 틀어주니까 잘 보더라고요. 아, 그거 좋더라고요, 진짜. 화질도 좋고, 아, 이거 재밌던데. 영주 의자 쬐껴서 누워서 보던데.
그 누워서 TV 시청하면 멀미도 안 난대요. 아 진짜? 응, 영주 멀쩡하네. 멀미 안 난 것 같다고. 누나 신기하네. 저희 승원이 면허 갱신하러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그 두 분은 지금 이제 각자 또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오늘은 원래 안 만나는 날인데 제가 그 연태형 꼬셔가지고 같이 일 좀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가. 근데 원래 오늘 이렇게 좀 쉬러 나오려고 했는데 바람 쐬러 마침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뭐 저는 뭐 좋습니다. 원래 오늘 영동도 가서 혼자 멍때리다 올까 싶었거든요. 서해 바다 보면서. 근데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여서 이제 저희가 곧 뜰 거라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파주에 있는 레드파이브입니다. 생각보다 맛있고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뷰가 되게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커피는 제가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연태는 자주 영동면허 갱신. 저는 저 장롱 면허는 아닌데요. 아 맞아. 가끔 다니기도 하잖아. 응. 저는 면허 갱신 생각해보니까 5년 전에 했더라고요. 면허 아닌가? 그 본인을 그 물어보시는 아, 건가? 건가? 아. 어쨌든 갱신 됩니다. 네, 갱신 시기 되면은 갱신을 하셔야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바람은 많이 부는데 막 많이 춥진 않아요. 두 분은 에스프레소 드시나요? 승원이 에스프레소 먹어요. 저 에스프레소 좋아하는데 그 몇 번 마셨더니 멤버들이 꿀값 쏜다 그래가지고 안 마시고 멤버들 볼 때 안 마시고. 네 제가 갱신. 문순의 조금 오 좋아요. 에스프레소 제가 그러니까 연태형이 그런 적은 없고 그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을 때 유럽에서 이제 에스프레소의 참맛을 깨달아 버린 거죠. 너무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와서도 이제 가끔씩 마시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이 형 유럽 갔다 오더니 꼴값 떠네. 저 승원이 에스프레소 그래? 마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꼴값 떤다고는 안 했고 그 에스프레소 잔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잡이에. 그게 어떻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 잔에. 엄청 작은데 그게. 그리고 그 쓴 걸 어떻게 저렇게 마실까 너무 신기했었어요. 네, 확실히 유럽에서 뭐 마시는 게 진짜 맛있긴 했었어. 어떻게 마시지? 너무 쓰지 않나 너무? 아니야 유럽 그렇지 않아. 진짜 맛있어. 에스프레소 바 안 다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멤버들이 꼴값 못 다니죠. 이제 슬슬 나가면 살까? 아 이거 그 끌고 나가자. 끌고 그래. 연남장 내요? 연남장 메뉴 어떻게 정했지? 그거는 회사에서 정하신 거라서. 성수 로우키 커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여기 좀 다른 곳이 와가지고. 네. 아유, 진짜 로컬.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화로 보내세요. 너무 빨리 끄는 거 아니야?